안녕하세요. 카짐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묘년 첫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 도어 언락을 하면 되게 빨리 켜져요, 저 헤드램프가. 오, 앞은 이렇게 되고 뒤가 깔끔하게 그냥 끝나죠. 이 플래티넘 에디션 자체가 파나메라도 그렇고 카이엔도 그렇고 모델 체인지하기 전에 내놓는 끝물 모델, 뭐 포르쉐 입장에서는 상품성 강화 모델이라고 하죠.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옵션을 기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내놓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르면 올해 말, 2023년 말이거나 아니면 2024년 초에 3세대 파나메라가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제 채널에서 이거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를 보여드린 게 벌써 2021년 더워질 때였으니까, 어우, 시간이 벌써 빨리 지났네. 얘가 2017년에 2세대가 데뷔를 했고 2021년에 부분 변경을 했죠. 포르쉐 모델 같은 경우는 7년마다 풀 체인지를 하는데, 벌써 이제 3세대 파나메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 사진들이 몇장 공개가 됐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 테일램프가 좀더 각이 생겼고, 그리고 주간주행 등이 꼭 기아 K3처럼 점점점이 됐대. 아, 그거 실물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라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 플랫폼도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MSB 플랫폼인데, 3세대 파나메라도 그냥 MSB 플랫폼으로 가더라고요. 뒤에 뒷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가려져 있긴 한데, 저 밑에 디퓨저 부분 정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MK3 말고 MK2 얘기를 하죠. 사실 사족이지만 원래 오늘 시승하려던 거는 이4 플래티넘이 아니라 GTS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터보 SE 하이브리드죠. 그거를 이제 연달아 시승을 잡았었거든요. 파나메라를 하루하루 이렇게 바꿔 타면서 좀 차이점을 보려고. 근데 그두 대가 차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엉겁결에 이4 플래티넘을 받게 됐고, 내일은 그911 타르가 50주년 그 모델을 시승을 하는데, 시승기는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지. 플래티넘 에디션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보다 좀 옵션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나메라 4는 기본값이 1억 5,030만 원, 그리고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1억 6,6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1,650만 원 차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게이 플래티넘 에디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빠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특히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갖게 되는 편의 장비들이 꽤 많아서, 이게 이제 이 코리아 시승차의 옵션 시트인데,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없고요. 퍼포먼스에서 지금 제로배기가 5.3초, 그리고 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들어가면 5.1초라고 나오죠. 제로백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더 빠릅니다. 한번 보시죠. 브런치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옵션들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자주색 이걸로 음영을 드리운 게, 플래티넘 에디션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돈 주고 옵션 추가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갔고요. 260만 원짜리. 이거 PASM도 기본 사양.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틴 플래티넘 컬러로 도색한 포르쉐 로고라든지, 아니면 에어 브리더, 또 모델 데징네이션, 또 사이드 윈도우 트림, 이런 것들이 다 사틴 플래티넘이고, 기본 옵션에서는 스포츠 테일 파이프 블랙, 이것도 기본인데 이 시승차는 지금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추가금 없이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노라믹 루프 시스템, 이게 3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리고 21인치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스포츠 휠 페인티드 사틴 플래티넘, 이것도 무료고, 이건 그리고 뭐 운전자가 원하면은, 소비자가 원하면 20인치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데, 뭐 웬만해서는 안 바꾸겠죠. 그리고 이 PDLS 플러스, 또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테일라이트, 이 테일라이트는 이게 안 들어간 거, 이게 들어간 거더 멋지죠. 그리고 여기도 이거 그 점점 헥사도트라고 하던데,
이거 포르쉐 매뉴팍투어 그 옵션인데 이것도 플래티넘에선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플래티넘 에디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냥 들어간다는 거.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들어가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또 옵션이죠. 그건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거 컴포트 시트 열내 방향, 이거는 근데 파나메라4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브러쉬드 알루미늄 인테리어 패키지인 블랙, 또 이거 선블라인드, 전동식 선블라인드 옆 뒷자리 옆유리랑 뒷유리, 또 이거 열선 깔린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도 기본, 그리고 도어 실가드라든지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푸르쉐 그 방패 문양 들어간 거, 이게 지금 이제 옵션 들어간 것들이에요. 얘는 이 제트 블랙 메탈릭 컬러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나메라 4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컬러들이 그냥 추가금 없이 다 공짜예요. 근데 이 얘네들은 이제 스페셜 컬러들은 520만 원을 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넣으려고 해도 1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요거 텔파이프 실버, 이 그러니까 얘는 파나메라 플래티넘은 원래 블랙인데 이 시승차는 실버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투어여가지고 추가금은 따로 내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익스클루시브 매뉴팩투어 옵션이죠. 그리고 이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도 공짜는 맞는데 이 그 디자인이 포르쉐 디자인 섭세컨드 클락 이걸로 바꾸게 되면 15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클락은 기본형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클락은 이거고 이거거든요. 요 150만원짜리 이걸 추가를 그림을 보죠 차라리. 요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PD 해가지고 포르쉐 디자인 클락이고 이게 불이 들어오면 예쁘더라고요. 밤에 보면. 근데 150만원 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걸리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1억 8760만원이고 기본값은 1억 6170만원. 그러니까 2600여만원 정도 지금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그지큐티브보다 얘가 15cm가 휠 베이스가 짧아서 이게 왜 이렇게 이거를 제가 트렁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좁게 해놨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누르고 있으면 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설정이 되죠. 이그지큐티브보다 트렁크도 좀 작은 것 같죠? 골프백을 하나, 두 개, 보스턴백 두 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주분들이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메스터가 들어가서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고 저건 뭐야? 자, 12V 시가잭이라든지 예 트렁크 편의 장비는 요 정도. 키에 있는 트렁크 버튼은 열리는 것밖에 안 되네요. 닫히는 게 안 돼요. 이거 원래 이랬었나요? 이거 빠진 건가? 이것도 옵션이 모르겠어. 이것도 반도체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닫으려면 이렇게 닫아야 된다는 거.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달라지는 것은 뭐 요런 트림 정도? 예. 여기 보면 도어 트림에도 그 플래티넘 컬러가 들어가 있지요. 예.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이 오구 계기판도 있어서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정보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지포스 게이지라든지 랩 타이머라든지 지도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예. 연비는 아까 보니까 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기름 탱크가 워낙에 커서 90리터나 돼요. 그래서 지금 기름이 많이 남아 있는데 679km 갈 수 있다고 나오죠. 가득 채우면 90리터니까 8 곱하기 90이니까 700km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근데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세 가지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옵션도 다 들어갔어요.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요거, 그리고 속도를 올리는 건 누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땡기는 거는 마이너스. 센터 레스트 밑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없습니다. 메뉴를 잠깐 볼게요. 메뉴는 스마트폰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차량에서 주행 모드라든지 셰시 높이, 스타트 스톱 꺼짐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 스포일러 펼쳐짐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오, 그래도 꽤 펼쳐지네. 물론 뭐 GTS나 터보 S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쫙쫙 더 펼쳐지죠. 근데 뒤에서 보면 이서빌리티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어컨을 키면은 이게 쫙 끄면은 또 닫히고. 시트 마사지 기능을 켰는데 얘 의외로 시트 마사지 기능이 느낄만 하네요. 그러니까 좀 아주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수준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등을 이렇게 누르는 게 느껴집니다.
아우디에서도 그럼 뭐 A8이 아니라 RS 이트론 GT, 이트론 GT 그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참 좋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포르쉐도 파나메라 마사지 기능이 되게 좋네요. 확실히 이그지큐티브보다는 2열 공간은 좁은데 그래도 아 많이 좁네. 이 도어 포켓 같은 게 안에도 마감은 잘 돼 있는데 확실히 작죠. 여기는 뭐 음료수병 하나 들어갈 정도예요. 이제 클로징은 돼 있고 이 선쉐이드도 돼 있고 내다보는 시야는 여기가 살짝 걸리긴 합니다만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열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시야는 괜찮고요. 뒤에 선쉐이드 돼 있고 여기도 다 사틴 블랙이네. 컵홀더인데 이렇게만 확장해서 좀 더 깊은 거, 큰 거를 더 잘 고정할 수 있겠네요. 닫을 때는 내려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는데 와우! 이클립스 득템. 에어컨을 비롯해서 편의 장비를 보자면 이건 뭐냐? 아, 선쉐이드. 그리고 이거는 리어 글라스 선쉐이드 확장. 그리고 마사지도 있네요. 뒷자리 마사지도 있고 웨이브.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오, 파나메라의 마사지 기능이 참 의외의 발견이네요. 좋습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이라든지 전부 다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볼 수가 있구나. 그런가? 오, 그러네. 시작을 하면 B필러에도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가 있어서 파나메라 2열은 시트 조절을 여기서 하죠. 그래서 이 시트 각도 조절이나 이거는 슬라이딩은 아니고 허벅지 받침 확장만 됩니다. 쭉 빼보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요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 젖혀지는 각도 조절은 지금 보시면 저쪽은 최대한 세운 거고 이쪽은 최대한 눕힌 건데 요 정도입니다.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절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파나메라 4를 선택하면은 이 뒷시트를 3인승이라기보다는 요 가운데까지도 헤드레스트가 있는 거 그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나메라 4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4인승만 된다는 거. 여기는 사람은 앉을 수 없어요. 그냥 암레스트로만 쓸 수 있고 저 지금 공간 보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성인이 앉기에는 충분하겠네요. 뭐 이그지큐티브만큼 아주 앞에 레그룸이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못 앉을 공간은 아니라는 거. 네, 이제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 이중 접합률이 그게 200만원인가? 그 옵션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냉간 시동 시에는 꽤 소리가 들어오고 배기 소리가 그리고 주행간에도 기분 좋을 정도로 그럼에도 이 흡차음이 유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두꺼운 걸 썼나 봐요. 이런 두들겨 보기만 해도 이 앞에 사이드미러 앞에 유리라든지 특히나 이 윈드실드가 되게 두꺼운 것 같아요. 이 클락션 눌러보자 빵빵 눌러보잖아요. 이 소리조차도 되게 작게 들립니다. 이 컵홀더도 이렇게 아예 여기를 그냥 암레스트로 쓸 때는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내리면 컵홀더가 되고 양쪽도 다 마찬가지죠.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그 V6 트윈 터보 엔진이어가지고 이전에 그 이그지큐티브랑 정확히 엔진 제원이나 이런 건 같습니다. 336마력 최고 출력이고 최대 토크는 45kg 포스미터 정도 돼요. 잠시 후 과속 방지 타깃.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연비적인 거 근데 이건 지금 쇼트힐 스탠다드 버전이라서 지금 제가 고속화도로에서는 8km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8.45까지는 나왔는데 연비는 뭐 그럼에도 이거 기름 탱크가 연료 탱크가 90리터나 돼서 90리터는 전에 탈 때도 느꼈지만 하긴 뭐 카이엔이 100리터짜린가가 있었죠. 그래서 기름 가득 주유하면 얘도 또 고급이기 때문에 뭐 한 1700원 1800원 곱하기 90이면은 기름 가득 채우면 17만원 들어가겠구만. 근데 이제 17만원 주유하면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600km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00km 남짓, 600에서 650 정도. 이건 이제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 댓글로나마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입니다. 이건 브레이크는 밟으면 그 담력이 올라오는 것도 즉각적인데 그러면서 또 조절하기도 쉬워. 네.
그러니까 차가 이런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행할 때의 필수적인 가속이라든지 감속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우리가 그 스포츠성이 좋은 차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속했다가 다시 재가속할 적에도 굼뜸없이 매끄럽게 나가고, 그리고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3 챔버죠 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달릴 적에는 그냥 설룬이에요. 지금 이런 일반 도로 탈 적에도, 거기다 여기가 지금 학교 근처여가지고 시속 30km 구간인데 스트레스 없어요. 예. 이런 국도 방지턱 많고 도로 상태 안 좋은 길을 달려도 차는 정말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게 전해주는 불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홀드가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항상 활성화가 아니라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좀 더 깊게 꾹 밟으면 오토홀드가 그때 이제 활성화 되잖아요. 근데 포르쉐가 오토홀드 그 같은 방식의 벤츠랑 비교를 하면 좀 더 발을 덜 힘을 줘서 밟아도 오토홀드 활성화가 돼서 이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S클래스도 마찬가지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구동력을 뒤로 보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그런 주행 안정성을 더 요할 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살짝, 여기는 이제 램프인데 보면은 뭐 그렇게 어깃장 나지 않게 그냥 이 길이에서도 뭔가 안정감은 있죠. 근데 또 뒤가 그래도 빠지네. 예. 근데 또 자세를 탁 잡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이그저 큐티브보단 이 스탠다드 휠이, 스탠다드 휠 베이스가 확실히 좀 날쌘 느낌? 날쌔다기보다 뒤가 좀 덜 무거운 느낌. 그렇게 비교가 되네요. 그 이그저 큐티브는 타는 내내 뭐랄까, 와 얘는 정말 스포츠성보다는 설룬의 그런 안락한 주행에 그냥 초점 맞춘 차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이 아주 그냥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 느낌으로 제한되긴 합니다만 이그제큐티브보다는 좀 가벼운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테스트 삼아서 할 때 이 스티어링 휠을 파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한 15초 지나서 운전대 잡으라고 뜨는데, 그때 이 계기판에 뜨는 게 운전대를 인계하세요 뭐 이런 게 뜨더라고. 수원 인계동이야. 지금 센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서 갈게요. 예. 축구 센터링 말고. 아, 근데 얘는 레인 센터링이, 스티어링을 인계하십시오 나오죠. 예. 레인 센터링이 얘는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최신 수준이 아니네. 저쪽 차선을 퉁 쳐야 가운데로 가고, 가운데도 아니고 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 퉁 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 퉁 치면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수준이네요. 지금 이제 가운데로 물고 가면 좋겠는데 이제 왼쪽으로 차선을 머금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 근데 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을 머금잖아요. 그럼 또 왼쪽으로 가. 아,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차 타이어 사이즈, 아 이걸 안 말씀드렸네, 275에 315입니다 예, 앞뒤 사이즈는 다르고 폭은 다르고 인치는 21인치 21인치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공명음 같은 게 크게 뭐 개의치 않을 수준, 아주 조용한 막 S클래스 수준은 아닌데, 예, 뭐 뒷자리에 누구 모시고 다니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괜찮고, 예, 이 선쉐이드도, 그리고 리어글라스 선쉐이드라든지 이 옆유리 그 차양막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옵션이죠. 그리고 얘가 확실히 그 가속 감속 그 제동력 그리고 가속력 뿐만이 아니라 조향성에서도 확실히 이건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파나메라 타시는 분들 또는 고려할 분들이라면 궁금해 하실 건 어쨌거나 기본으로 갖게 되는 것들이 확실히 많아서 가성비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늘 이 플래티넘 에디션은 모델 체인지 직전에 내놓는 끝물 타기, 끝물 모델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계산기 두드려 볼 수밖에 없죠. 뭐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이미 진작에 972 계약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는데, 차도 보지 않고 그냥 계약금 거는 분들, 소비자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뭐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거면은 이걸 선택하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얘 단종되면은 그거 이제 추가금 내고 그 영업 쪽에서 물어보잖아요. 신형으로 받으시겠냐 아니면은 그냥 구형으로 기존 비용 추가 없이 그냥 기존 구형으로 받으시겠냐 물어볼 텐데, 글쎄 요즘 워낙에 또 고금리라서 정말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네요. 영업 일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이 부분은 영업사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차로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시승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GTS를 타고 내일 터보 SE 하이브리드를 타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 기회가 되면 걔네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이제 매각할 거라서 터보에서 보여드릴게요. 대신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